자, 이제 감탄형 문장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? 이 악자인데요. 악자도 오라고 쓸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오등의 감탄사를 쓰거나 제, 야의 등의 감탄 어조사를 써서 기쁨이나 슬픔이나 경탄이나 탄식 등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형식입니다. 첫 번째를 보시면 감탄사가 쓰인 경우지요. 오호라 또는 두 번째 있는 것도 어조사 어라고 읽지 않고 어조사가 아니라 감탄사 오라고 읽습니다. 그래서 오호라 이렇게 읽습니다. 세 번째 것도 어라고 안 읽고 오라고 읽고 어희라고 안 읽고 오호라고 읽습니다. 오호라. 그 다음에는 히라고 읽지요. 히라. 끝에는 오라 이렇게 합니다.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? 사생결의니 오호 귀의 어다. 죽고 사는 것이 결판이 났으니 오호 아 귀의 어다. 돌아갈지어다. 이거는 온달장군에 대한 예문에서 본것 같습니다. 히라 천상여삽다. 논어에 나와 있는 건데요. 히라는 슬프다. 아, 천상여삽다.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. 이런 공자의 그 애절한 말씀이었죠. 두 번째, 감탄 종결사가 쓰인 경우입니다. 부, 여, 제, 호, 해, 의 등이 쓰인 예지요. 서자 여사 분저 불사 주야로다. 논어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. 이 공자님께서 그 시냇물가에 가서 흐르는 물을 보시고 탄식한 말씀 중에 흘러가는 것이 이 갈서자지요. 흘러가는 것이 여사분저 이와 같을진저 불사 주야로다. 이 사자는 집사자가 아니라 버릴 사자의 의미로 쓰입니다. 밤낮을 놓지 않는구나.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창랑지수 청해 얻은 가히 탁 오영이요. 창랑지수 탁해 얻은 가히 탁 오족이라 라는 말 있죠. 창랑은 강 이름입니다. 창랑의 물이 청해 깨끗함이요.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구의라. 오래되었구나. 이런 예문이 되죠. 기타 감탄형 문장을 살펴보시면 오호 노이라. 아 늙었구나. 이렇게 되죠. 오호 통제라. 아 슬프다. 아 아프기도 하구나. 그런 예문이 됩니다.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오라 시 하언요. 아 깜짝 놀라서 부정하면서 쓰는 말입니다. 아시 하언요. 이 무슨 말인고. 이건 말도 안 된다. 그렇게 쓸 때, 오, 라. 뒤에 토는 라라는 토를 달지요. 이렇게 쓰여서 감탄의 문장을 살펴봤습니다.